YTN 지식카페 라디오 북클럽 이미령입니다. 오늘은 천명관의 소설집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노동자를 소개합니다. 우리 시대의 고단한 서민들의 삶을 풀어내는 소설가 천명관. 오늘 준비한 그의 소설집에도 8편의 진아한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단란한 가정을 이끌다가 해직된 뒤 객사하고 자신의 장례식장을 떠도는 죽은 자의 이야기를 담은 사자의 서. 유기농과 자연 친화의 삶을 꿈꾸며 귀농했지만 실패한 뒤 불행을 거듭 겪어가는 남자 이야기를 담은 전원 교향곡. 20년 이상 출판사에 근무하면서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는 여자의 고단한 일상을 담은 파충류의 밤. 8편 이야기는 모두가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서민들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들이 어둑한 것만은 아닙니다. 비극을 끌어안고 다시금 살아나갈 희망을 찾아내고 있지요. 표제작인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노동자는 한때 트럭 운전사였지만 도박에 빠져 날려버린 뒤 삼류 인생으로 전락하고 나이 먹어서 막노동하기에도 벅찬 주인공에게 꽝꽝 얼린 칠면조 고기가 손에 들어옵니다. 주인공은 조금 뜨악한 심정으로 칠면조 고기를 받아들지만 떠나간 아내를 찾아갈 꿈을 꾸게 됩니다. 어쩌면 이런 수확물이 아내를 기쁘게 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요. 이 책을 읽자니 자주 만나게 되는 문장이 있더군요. 그건 바로 대체 어디에서부터 일이 잘못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안정적이고 안락한 삶을 꿈꾸지만 현실은 서민들에게 그런 소박한 행복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거나 약에 취하며 억지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도 어딘가에 있을 자신을 피해 숨어버린 행복을 떠올리는 것도 우리들 서민의 몫입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아무튼 불행에 굽어진 등을 토닥이며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작가의 따뜻한 시선이 느껴지는 오늘의 책 천명관의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노동자입니다.